1996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베이징과 상하이 특파원을 모두 경험하셨으며 이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차이나레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차이나레 고문을 맡고 계시며 중국과 관련하여 많은 저서를 집필하시고 강연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한우덕 선임 기자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은행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여튼 저의 주어진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거 부르네요. 여튼 저는 기자라서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하고 좀 두서 없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경험한 거, 본 거 범위 내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냥 큰 그 신문 기사에 한 큰 박스 하나 쓰는 것 스타일로 해서 만들어가 볼게요. 방금 뭐 소개했습니다. 저는 사실 1999년에 베이징 특파원으로 가서 한 7년 베이징과 상하이 특파원을 했고요. 줄곧 이후에도 줄곧 이제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요즘처럼 중국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는 경우가 가장 지금이 그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고, 특히 옛날에는 뭐 중국만 딱 보면 됐는데 지금은 뭐 너무 구체적으로 중국이 커나서 중국도 여러 가지 또 외부 변수가 있어서 그걸 함께 고려해야 되니까 중국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시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정책이나 뭐 우리의 어떤 중국, 대중국 뭐 경제 외교 이런 거를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별 크게 뭐 이미 유튜브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뭐 제가 아는 범위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오늘 차라리 그러면 이 시진핑의 중국이잖아요. 지금은 시진핑의 중국이에요. 중국의 시진핑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진핑의 중국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가려하고 그런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시진핑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중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떤 현상이, 어떤 파편이 바깥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심플해요. 제 주장은 아주 간단한데, 사실은 구망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중국, 시진핑의 중국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한 PPT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볼게요. 구망의 변주곡. 좀 제목을 좀 멋있게. 저희들이, 제가 한 사실은 제가 지난주가 제 그 중앙일보 정년 퇴직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앙일보 이제 한 달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1년 다시 하자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다시 1년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기자 생활을 쭉 해보니까 이 말장난, 제목 달기, 이런 거에 도가 떠서 변주곡이라는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시진핑이 3년임을 했잖아요. 어쨌든 작년 가을에 이제 당 총서기가 되고,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주석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의 권력은 이제 당에서 나오고 그 당의 권력은 군사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양회, 방금 끝났던 양회에서 이제 국가 주석이 됐잖아요. 이제 국가 주석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이제 프레지던트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국가 주석의 됨으로 인해서 시진핑 3년임의 정치적 프로세스가 끝났어요. 근데 시진핑의 중국은 굉장히 사실 이전 중국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등소평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정치와 그 당, 그 말하자면 당과 정치 그리고 그 정부의 관계, 이제까지는 좀 당정 분리를 쭉 해왔다면 지금은 거의 뭐 당정이 하나가 다시 된 듯한, 어떻게 생각하면 역류란 말이에요, 역류. 근데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가는 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역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의 개인 그 권력욕을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죠. 근데 시진핑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했어요. 시진핑이 9살 때 아버지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문혁 때 자기 그 이복 누나가 자살을 해요. 이제 그만큼 정치적으로 그 시중신이죠. 그 아버지가 탄압을 받고 그 와중에서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정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젊었을 때 이 인상이 굉장히 깊잖아요. 왜 시진핑의 권력욕이 그렇게 강하게 형성이 됐느냐, 왜 그 사람은 이렇게 당을 중시하게 됐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리광유 옛날에 그 싱가포르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들은 문혁을 거치면서 당에 대해서 혐오를 느낄 때 시진핑은 더 붉어지기로, 그의 선택은 더 붉어지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시진핑이 더 확실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당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때 젊었을 때 겪었던 그런 그 권력의 비애, 이런 거를 몸소 경험을 했고, 이래서 그 권력에 대한 이 비정함, 이런 걸 더 피부로 느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어떤 권력욕으로. 지금 사실 3년임이라고 그러는 것이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이번에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그렇게 권력욕이 있다고 해서 그 권력욕이 중국 전부, 그러니까 중국 권력 내에서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지금. 물론, 이제, 뭐, 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이번에 국가주석이 됐어요. 그럼 시진핑의 저 권력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중국 권부 내에서 받아들여졌을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구망이에요. 그 구망이라고 그러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 중국의 이제 1900년대 들어서서 중국이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대화 시기에 뭐 1840년에 이제 아편 전쟁도 있었고 1893년에 청일 전쟁에 있어 다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고 또 산업혁명의 그 군사력 아니 그 기술력을 갖춘 서방이 들어와서 중국을 유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중국에도 이제 근대 의식이 싹 텄어요. 계몽 의식이 싹 트고 그때 또 진독수라든가 뭐 노신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서서 중국의 계몽을 주창했던 것이죠. 근데 그 중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리저 호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중국 그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은 이때를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 두 개의 사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계몽 그리고 구망이다. 그러니까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거, 계몽이니까 말하자면 중국의 전통적인 그런 것으로부터의 단절, 노예가 되지 말고 자주적이 되어라, 뭐 디모크라시, 더 시엔성, 뭐 또 사이언스, 싸이 시엔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진독수가 얘기를 하죠. 계몽을 주창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계몽에 대한 그 사조는 너무나 쉽게 이 정치적 구망 운동에 의해서 압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을 어떤 국민적 계몽을
하기 전에 정치적인 그런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이 계몽을 압도를 해서 어떤 개인, 말하자면 서구의 어떤 합리주의라든가 개인주의 이런 것이 중국에 와서 자리 잡기 전에 이미 말하자면 저 구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중화민족이라는 뭐 14세기,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부강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뭐 1, 2세기 만에 서구가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중국이 이제 침탈을 당하잖아요. 반식민, 반제국주의 이런 형태로 이제 유린당하잖아요. 옛날에 중국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거를 이 수모를 마피아 전쟁이나 청일 전쟁이나 이런 수모를 견뎌내고 다시 우리가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 부흥에 대한 열망, 그게 그 열망으로 인해서 계몽 사상이, 계몽 어떤 의식이 압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인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망이 말하자면 구망이었던 정치적 운동이 이런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을 압도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이후에도 계속 중국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리저호 선생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 현대 사상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구망, 계몽과 구망에 대한 그 논란은 지금도 중국 학계에서 계속 일어나요, 사실은. 주요하게는 리저호에 대한 비난이 많지만. 어쨌든 이런 저는 리저호의 그 주장을 지금 현재 중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구망, 말하자면 이 중국 옛날 그 위대했던 중화민족 시기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중국을 만들어 갔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게 천안문 사태에게 1989년에 일어났던 거죠. 그죠?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그 등소평의 개혁 개방의 기치를 연 게 1978년이잖아요. 1978년. 그리고 10년 만에 1989년 이때 이제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천안문 사태 이전에도 사실은 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에 대한 합리주의에 대한 그 서구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도. 그러다가 그게 마치 1919년 그 오사 운동처럼 베이징 대학 학생들이 교문을 뚫고 나와서 천안문으로 나갔던 것이 천안문 사태예요. 그거를 등소평이 이제 탱크로 진압한 거죠. 그게 이 구망의 역사는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게 이제 리저호의 생각이에요. 사실 리저우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베이징 대학에 있었는데 베이징 대학에 있다가 중국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사람 얘기를 귀결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죠.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결국 작년 재생에 죽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현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화민족의 위대했던 그 시기를 부흥시켜야 된다라고는 그 인식이 그 정치적 열정이 말하자면 이런 천안문 사태 때에 좀 싹트기 시작했었던 그런 어떤 자유화에 대한 이런 걸 이제 억눌렀던 것이죠. 실제로 뭐 순원도 있었고 장계석도 있었고 모택동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각각 다른 철학, 다른 사상을 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뭐 전쟁을 또 주도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형태는 생각은 달랐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구망이죠. 구망.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궁극적으로 남아있던 것은 옛날 영화로웠던 한민족, 그 중화민족의 시기를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05년 상하이에서 있었던 그 반일 데모예요. 반일 시위예요. 그때 제가 찍은 사진, 제가 이제 상하이 특파원이었던 시절에 찍은 사진,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중국의 공청단이라고 있어요. 공산주의 청년단이라니까 말하자면 공산당의 청년들,
공산당 하부 조직의 청년들끼리 만들어 놓은 어떤 당 조직인데 이 공천당 주도로 해가지고 반일 반제 시위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 젊은 사람들의 이 열정이 그 구망에 대한 그 열정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때 베이징 등 학생들이 들고 나왔던 것과 그 2005년에 반일 데모했던 건 완전히 다른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중국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어떤 시민들의 의식도 생겨나고 또 민주에 대한 인식도 좀 살아나고 그래서 뭐 미국 옛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결국 중국도 경제가 발전하면 서구화 아니면 뭐 민주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조차도 지금의 젊은이들의 생각은 민주냐 반민주냐 자유와 뭐 반자유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조차도 예수기냐 아니면 부흥이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젊은 청년들조차도. 그리고 중국의 물론 뭐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자들이 존재합니다만 대부분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학자들조차도 논리는 결국 탁 파고 들어가 보면 공산당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근저에 있는 것도 역시 저 구망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 같아요. 그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샤오미. 샤오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샤오미라는 회사의 이름, 이 회사의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면 사실은 포인트가 되나요? 이게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그 팔로군 사진이에요. 옛날에 장정을 하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저 시안 쪽으로 이제 쫓겨가잖아요. 연안 쪽으로 쫓겨가면서 이제 팔로군에 가입하는 그 일반 백성 그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 팔로군에 그러니까 말 공산당 군에 그 가입할 때 뭘 들고 가입을 하게 되냐면 긴 총, 장총, 부창이라고 하는데 장총 하나 한 자라고 샤오미 여기 어깨 이렇게 맨 거 있잖아요. 이게 좁쌀 그거예요. 집에서 좁쌀을 한 대 꺼내다가 여기다 좁쌀을 넣어서 그걸 들고 나와서 당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 분에 그게 샤오미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레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면서 거기서 따와서 저 샤오미를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옆에 있는 그 꼬마 병정들 있잖아요. 이게 그 중국 공산당 꼬마 병정들 마스코트예요. 이게 샤오미의 마스코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샤오미의 이런 이름에 얽힐 정도로 민영기업이잖아요. 얽혀서 그래서 받아들여질 정도로 이렇게 이 공산당 예,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보는 공산당의 역사적 과업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1910년대 그 극렬했던 그 반제 반봉건 반제국주의 시대에 그 구국을 일으켰고 그리고 중국을 통일시켰고 그 과업을 달성시킨 정치적 유일한 정치 단체가 뭐냐? 그 공산당이라는 거죠. 공산당이 그 구망의 선봉에 서서 그 구망을 실제로 또 달성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넓게 인정되고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샤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해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후에도 보겠습니다만 근데 중국몽이라는 게 이제 2017년에 등장하죠. 2017년에 그 시진핑이 제 2기가 시작돼요. 2기가 이제 가을에 당대회를 여는데 당대회가 끝난 그 이튿날 중국 역사관 그 천안문 광장 옆에 있는데 중국 민족 전례실인가요? 전례관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시진핑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말을 던져요. 그래서 중국몽 이게 뭘까라고 이제 다들 의아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몽이라고 하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탁 캐치해서 신문 일면에 쓴 신문이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가 그날 중국몽을 일면 톱으로 썼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물론 내가 이제 쓴 건 아니고 우리 베이징 특파원이 그때 썼는데 중국몽이 뭐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걸 탁 캐치해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써서 우리가 일면 톱으로 올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진핑이 한 말이 저거예요 바로. 시엔 중화민주 웨이다 후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한 게 그게 바로 중화민족 근대 이래의 가장 큰 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망 그 1910년대 초에 있었던 구망의 열정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모든 정치적 노선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정책 이런 건 전부 다 이 구망이라고 하는 그 큰 틀로 다 녹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대1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몽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게 그런 그 차이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1대1로예요. 그런데 1대1로는 언제 생겼냐면 당나라 때 생긴 거예요. 아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장군을 보내서 1대1로가 이제 그 실크로드가 개척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가장 문물이 왕성하게 동서 교류가 있었던 때가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한나라와 당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한성강이라고 그래요. 강했던 한나라 그리고 융성했던 당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진핑 1대1로를 내 걸었던 것은 중국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이렇게 포장할 때 과거에서 가져와요. 그 아이디어를. 그 1대1로라고 하는 그 실크로드를 다시 되살리겠다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중화민족이 위대했던 시기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중국몽과 1대1로가 그대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은 사실 과거로부터 우리는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중국은 과거에 막혀 있다. 아니 과거 속에 막혀 그 닫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뭐 그 사람들 속에는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5천 년 전에 썼던 그 문자를 지금도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자는 표의 문자라서 더군다나 그게 이제 지금의 모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책적 생각에는 그 5천 년의 역사가 다 그냥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저게 그 1대1로가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말하자면 철학적 사상적 얘기를 했다면 1대1로의 현재를 이렇게 또 보면 1대1로를 그러면 어떤 정치적 구호로 해서 중국몽과 뭐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를 말하자면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중앙아시아가 이게 이제 다 통틀어지는 그리고 이제 저 중동 그리고 저 아프리카까지 사실 이렇게 뭐 해상 실크로드 해서 연결돼요. 이렇게 이제 큰 구도인데 이게 사실 머릿속에 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 이게 그 중어 빨리에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유럽 화물 열차예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시작. 그러니까 2012년에 그 시진핑이 등장하잖아요. 시진핑 체제가 1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중국 유럽 그 화물 열차가 개통을 하나씩 해요. 그 노선을 보면 중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노선을 통해서 다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 요거 하나 더 갈까요? 엊그저께 이제 그 중국하고 그 스페인 걔는 시바냐라고 그러는데 서바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즘에 뭐 경제 분규 뭐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하고 유럽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유럽 열차리에서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1만 6천 편 정도 왔다 갔다 했대요. 1만 6천 편 정도가. 1만 6천 편 열차가 저 아까 얘기했던 그 노선을 따라서 중국하고 유럽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45편. 하루 평균 45편이 중국하고 유럽 사이에 나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중국, 유럽 그 화물 열차면 중국 열차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페인 열차예요. 스페인 열차가 자기네 제품을 가득 싣고 EU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마드리드에서 EU까지가 한 1만 3천 킬로 정도 된대요. 1만 3천 킬로. 지구가 한 4만 킬로니까. 어떤 1만 3천 킬로가 되는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 초에 장춘이 폭스바겐이 거기 있어요. 한 900대 정도의 차를 유럽으로 수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출길이 뭐냐면 그 장춘에서 위로 올라가서 흥룡강성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또 중국 유럽 화물 노선이 있어요. 그걸 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미국이 아무리 뭐 해도 할 수 없는. 중국이 이 중앙아시아 이제 일대일로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게 2013년이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미국으로서도 꿈꿀 수 없을 때 이런 새로운 유통루트가 만들어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유통루트를 타고 많은 화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LG가 광저우 이쪽에 모니터 저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어요. 그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이 화물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헝가리로 수출이 돼요. 그 LG도.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어떤 그 이런 그 중국몽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구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이런 그 사상적인 배경이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 경제의 제2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뭐 지금 뭐 2010년에 일본을 초래해서 이제 넘버 2가 됐고 지금은 미국의 한 80% 육박하죠 GDP가 그죠. 근데 중국은 이게 이런 그 성장이, 이런 그 급성장이 넘버 2가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것이 그냥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새롭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시진핑의 구망은, 시진핑이 생각하는 구망은 그럼 무엇이냐? 시진핑의 모든 정책은 사실은 부흥에 대한 열망,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면, 지금 시진핑의 지금 자기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수 사회주의라고 자기 권력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 그러니까 동사오핑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 시진핑의 생각은 모택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짱저민과 후진타오가 있었는데 짱저민과 후진타오가 아니라 역사는 덩샤오핑 다음에 바로 시진핑한테 간다라는 게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의 신시대가 시작된다. 그런데 신시대는 왜 신시대냐. 이전에 강택민과도 후진타오와도 나가서는 덩샤오핑과도 다른 새로운 시대단 말이죠. 그럼 뭐가 다를까. 시진핑이 제1기가 시작된 게 2012년이잖아요. 2012년. 2012년에 중국 상황이 어땠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시진핑이 권력욕이 뭐 아니면 뭐 일당 독재가 막 욕을 막 하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제가 그때 상하이 그때 막
그걸 취재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잘 알아요. 그때 부정부패가 극심했어요. 그리고 그때 정치적 파벌이 분파가 너무너무 심했고 정말 아여 중국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그 제1기 때 그러니까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소련 공산당 연구였어요. 소련 공산당이 왜 망했느냐? 이거를 연구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세 개다. 첫째가 부패, 둘째가 분파, 셋째가 인민과의 괴리.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권력을 잡자마자 시진핑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부패 척결이에요. 그냥 그 뭐 큰 파리, 작은 파리든 뭐 큰 호랑이든 다 때려잡는다 해가지고 거의 뭐 5년 내내 잡아들였어요. 5년 내내. 그 과정에서 이제 인민들이 그 국민 그 말하자면 중국 인민들이 그 시진핑을 좋아하게 된 거죠. 따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과 인 부패가 없어지니까 당과 인민 사이가 좁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막 씨따따 그게 그때 유행한 말이 씨따따요. 아우 시진핑 아저씨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이제 중국몽을 내걸고 2017년부터 시진핑이 한 일이 뭐냐면 엘리트 지도층을 대상으로 그 끌어 유화 작업을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몽이에요. 말하자면 그 지식인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그 마음 깊숙이 있었던 그 중국몽, 구망, 부흥에 대한 열망 이것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중국몽이라고 하는 걸 캐치플레이로 딱 내걸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권력의 장기 권력을 이제 다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뭐 당정 분리라든가 도광양해라든가 뭐 격대 지정이라든가 이건 사실 덩샤오핑이 만들어 놨던 그런 정치 국가의 어떤 그 프레임이에요. 근데 그걸 다 거의 지금 이제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시진핑 시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덩샤오핑이 진짜 그 말을 했어요. 그 당의 기본 노선을 100년 동안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어떤 놈이 나서 가지고 꼭 흔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흔들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나서가 진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흔들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바로 이 구망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내세우고 자 그러면 시진핑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중국은 어떤 중국이냐 이런 거 한번 간단히 보면 이당 웨이주라고 그러죠. 당을 앞세우는 거예요. 당. 중국은 당과 국가가 하나가 된 그런 당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당은 곧 국가인 시스템인데 사실은 중국에서 당, 중국 공산당은 아버지 그리고 국가는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중국 공산당이 생긴 게 1921년이고 그 공산당이 혁명을 통해 만든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중국이라는 국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이 말하자면 국가가 당의 국가가 돼버린 것이고 당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런 것이 이제 경제 영역으로 뻗쳐서 뭐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가 경제 주체 하나로서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경제 그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 같고 빨리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마윈하고 마화통이라고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민영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플랫폼 경제를 중국이 억제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 요즘에 좀 위축되어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이런 플랫폼 경제, 민영 경제를 발전을 저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시진핑은 이 민영 경제를 지극히 잘 아는 사람이고 중국 경제와 중국 경제에서 민영 경제가 차지하는 역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민영 경제가 국가의 큰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시진핑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랴오롱 징지 또는 뭐 버드 케이지 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큰 새 장을 펼쳐놓고 그 새 장 범위 내에서 그 새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 세장은 큰 세장이고 그리고 그 세는 각 민영기업인데 그 민영기업은 그 세장 속에서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근데 이 예를 들면 마윈이 그때 한번 얻어맞았던 것은 자꾸 마윈이 그 세상 속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국가가 나서서 마윈을 퇴치한 것이죠. 어떤 이런 형식으로 발전할 것 같다. 그리고 디지털 권위주의, 이게 제가 이제 그 한 4년 전인가요? 티벳을 이제 초청으로 가서 티벳 갔을 때 그 티벳 대학 그 DB 센터, 데이터 센터를 갔을 때 방문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찍은 사진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티벳에 가가지고 여기를 가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언제 왔고 어젯밤에 어디서 잤고 몇 시에는 어디 있었고 어디 있어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 와서 지금 여기 그 시장 대학에 와서 움직이는 모든 노선이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권위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은 IT의 발전도 사실은 이렇게 국가 주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제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이 대목인데요. 그 리창이 이번 전인대 때 이제 그 총리가 됐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리커창이고 서서 있는 사람은 이제 리창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상하이 석이었다가 이번에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은 뭐 세계 많은 언론은 사실은 리창이 뭐 중앙 걸 뭐 경험도 없고 사실은 뭐 시진핑의 뭐 책사 꼬봉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는 뭐 시진핑의 뭐 그냥 뭐 마스코트밖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 이번에 그 전인대에서 나온 정부 보고 정부 전인대에는 매년 이제 3월에 열리는데 그때 정부 업무 보고를 해요. 이 올해 1년에 우리는 뭐 하고 작년에 뭐 했고 우리는 올해 뭐 한다 이걸 쭉 뭐 1시간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총리가 나와서 막 연설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게 쭉 보면 올해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아야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뽑은 게 세 개 키워드가 그 핵심 되는 말이 이 세 개였어요. 고질량 발전하고 발전과 안전의 병거. 그러니까 고품질 발전 그리고 발전과 안전의 병행 그리고 신형 거국 체제의 완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고질량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고품질 발전이에요. 이제 발전을 하더라도 이제 고품질 품질 있는 발전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IT 산업을 혁신하고 그 혁신을 이끌을 인재를 양성하고 이래서 단순히 이걸 잠깐만요 제가. 주요 내용을 보면 IT 산업을 육성하되 과기술의 자립을 추진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 역량을 늘리고 뭐 등등등 이게 담고 있어요. 왜 이거에 관심이 있냐면 저 리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산업 고도화 전문가예요. 그 리창은 절강성 강석이를 지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강소성에 와서 또 강석이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로 와요. 상하이 와서 또 당서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총리가 됐는데 리창이 있었을 때 절강성이 인터넷 경제 기반에 그거를 확 업그레이드하고 그 수조에 왔을 때 그 강소성에 왔을 때 유명한 게 강소성의 그 임가공 공장을 대거 퇴치를 시켜요. 대거 내쫓아요. 뭐 이런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제 상하이 당서기가 됐을 때 테슬라를 끌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해외의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100%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50대 50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테슬라를 상하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리창이 시진핑한테 얘기해가지고 결국 그 법을 고쳐요. 그리고 테슬라를 상하이에 유치를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리창이 이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작업을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할 것이다.
중국의 5년 동안 이 산업이 리창이 5년 더 와서 10년 할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중국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저는 굉장히 리창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뭐 형석의 꼬봉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리창은 리커창과는 다르게 리커창은 사실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 시진핑과의 그 코드가 안 맞아서 근데 리창은 시진핑과 코드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창의 생각이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발전과 안전의 병거 말하자면 발전과 안전의 병행이라는 거, 이거는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전쟁,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그 산업 전쟁을 대비하겠다 이런 해석 이렇게 해석이 되고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형 고국 체제의 완비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중국에 그 중국 민항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민항기는 보통 에어버스, 보잉, 그 다음에 두 나라가 주로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국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샹페이라고 하는 상하이에 있습니다만 그 회사가 그 국유기업이 민항기를 만들어요. 160석 정도의 민항기를 이미 만들어서 지금 시험 비행 중이에요. 그래서 100시간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물론 그 국유기업인 중고 샹페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 사슬이 공급 사슬이 형성되어 왔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이 새로운 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샹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국 민항 제조를 만든 연구한 기관 100여 개 이거에 관련된 기업 한 200여 개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20만 명을 묶어서 이 국가가 주도하는 물론 국가가 참여하고요. 이 중요한 거대한 그 신형 거국 체제를 만들어요. 이 신형 거국 체제라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체계예요. 거기에는 물론 민영 기업도 들어와요. 앞으로 중국에 이런 그 거국 산업 체제가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인가요? 희토류가 지금 문제가 되고 그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희토류와 관련된 세계 국유기업 그리고 연구소 두 개를 묶어서 중국 희토류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신형 거국 체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의 이게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경제 전쟁이잖아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전시 경제 체제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자원을 국가가 틀어지고 국가가 효율성 있게 배분하는 이런 형태로 산업 체계를 물론 뭐 지금 전쟁 때만큼 그렇게 엄격하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정부 보고를 보면서 아 시진핑의 중국이 지금 뭔가 이전과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리창이라고 그러는 총리가 앞으로 5년, 10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같은 그 중국의 시진핑의 노선은 곧 뭐 미국과의 이제 무역, 뭐 경제, 기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지역 100번을 둘러싼 경쟁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하기 전만 하더라도 아들부시예요. 아들부시. 아들부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과 자유롭게 교역을 해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럼 조금만 있으면 중국이 아마 미국처럼 자유화되고 민주화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었 거죠. 그렇지만 이게 2008년을 계기로 해서 많이 바뀌게 되죠. 그죠? 2008년 이제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고 또 미국에서는 바로 그 시간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폭발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제 역학이 크게 출렁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자, 요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민족 부흥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 중에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군 개혁이에요. 군 개혁. 아, 요 군 개혁으로 인해서 나는 중국이 이 지역 구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군을 7개 군구로 나눴어요. 마치 옛날 그 군벌 시대처럼 이렇게 지네끼리 막 7개 군구가 따로따로 노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5개로 줄여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함께 싸울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요. 합참체제가 말하자면 합참체제가 구축이 돼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대만이나 이 남중국해를 겨냥한 것을 보는데 오른쪽에 보면 저게 남중국해예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저 빨간색 보이시죠? 요 빨간 혀처럼 쭉 나온 거. 저 지역이 다 중국 거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저기 옆에 베트남, 필리핀, 뭐 밑에 인도네시아 다 있는데 이걸 그냥 니네 다 무시하고 근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중국이.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옛날에 우리가 한번 갔었던 거예요, 거기. 옛날 우리 황제도 한번 그 사절을 일단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 우리 이제까지 거기를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뭐 우리가 좀 더 1910년대 그때 막 들어서면서 서구 열강에 막 시달리면서 그걸 잠시 우리가 놓았을 뿐이지. 이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다시 여기 이제 우리가 옛날 거 우리 거니까 차이가 이런 인식이에요. 똑같아. 옛날 그 구망 그 인식하고. 그래서 이 강군몽을 중국이 이제 실현하게 되면서 중국, 미국과의 어떤 지정학적 이런 그 패권 싸움이 이제 불티기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화해 제재도 나서고 이제 말하자면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건 쭉쭉쭉 뭐 얘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 이제 어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고민 뭐 우리 한국은행 연구하시는 분들도 우리 또 베이징에서 또 소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해야 되는지 또 뭐 미국은 또 그 등살에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이게 다 고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다 사실은 이 중국의 어떤 그 민족 부흥에 대한 열망에서 다 이제 파생돼서 나왔던 현상인데 이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이닉스 대련에 지금 그 인텔 공장을 인수했잖아요. 그게 20조 정도 돼요. 20조. 2020년에 인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게, 잠깐만, 내가 까먹었다. 2020년 10월에 인수 계약을 해요. 근데 이때 90억 달러. 90억 달러, 당시 환율로 한 10조. 지금으로 치면 한 12조. 이건 넣은 거예요. 근데 70억 달러는 지급을 했고, 아직 20억 달러는 더 넣어야 돼요. 2025년에. 이게 말하자면 인수자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애매해졌잖아요. 근데 대련에 옛날에 그 STX 조선이라고 그러는 회사가 대련에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조선소를 건설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2008년이에요. 2008년에 STX가 그 3조 원을 그때는 뭐 3조 원을 넣었어요. 3조 원을 넣어서 그 조선소 독을 만들어요. 근데 2008년이니까 이제 그때 말하자면 해운 경기가 최고조 달았을 때. 그런데 결국 이제 해운 경기가 갑자기 확 꺾이면서 대련 공장이 이제 애물단지가 되고 결국은 그 다 팔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서 그냥 고물 팔듯이 이제 팔고 나왔
갔던 거죠, 그죠? 근데 STX가 그래서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강덕수 회장이 인터뷰를 제가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STX에게 대련의 의미는 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 걔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그건 내 책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넘어갔던 돈이 3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사이즈가 다르겠지만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90억 달러 한 10조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될지 이거 굉장히 큰 사실 관심이에요. 이게 공포예요. 공포 사실은 이건 뭐 넘어갈게요. 이게 중국이 벌이고 있는 사드 사태 때. 사세태 때 애들 데려다가 나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것처럼 난 롯데가 싫어요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에 대한 반중 인식이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 이제 이거예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슨 마찰이 있고 극한 대립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나는 이 서해에서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서해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해, 그 지네들은 뭐 황하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뭐 서해라고 얘기하죠. 달라요, 달라. 중국 사람들은 여기를 내해라고 생각해, 내해.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막 막 고기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불법 조업하고. 근데 이 불법 조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당국이 묵인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행위예요, 저거는. 그래서 산둥 그쪽으로 가면 쟤네들이 거기 다 있는 걸 보는데 걔네들이 물론 허가를 받고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가지 마 라고 한마디만 하면 못 가는 애들인데 그 한마디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거기 가서 잡지 뭐가 문제야? 라는 인식인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의 기본 그 근저에는 그들이 단절하지 못했던 어떤 중화 DNA가 거기 살아있는 거죠. 옛날, 그저, 대사관의 넘버2가 한번 와, 우리 중앙일보에 와가지고 중앙일보 부회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의 스탠스가 있다. 너무 한국이, 이 소국이, 소국이를 잇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손님으로 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좀 부글부글했습니다만 근데 옛날에 또 시진핑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하고 만나서 야 걔네들 옛날에 니네들 속국이었다는데 그 말을 뭐 그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얘기는 시진핑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이어도 문제도 있고 이 서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서해는 중국하고 앞으로 관계해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하자면 중국의 어떤 붕에 대한 열망과 부딪혀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국과 중국 국가의 경제 관계, 뭐 대외 관계, 뭐 대중 외교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 외교, 경제 교류 이게 전부 다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최상목 실장이 수석이 그때 이런 말을 한 적 있잖아요. 중국 통화 수출 호황 시대 끝나간다. 이게 한마디 해가지고 막 의도맞았잖아요. 저런 얘기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하냐고 그러는데 나는 그 경제 수석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딱 듣고 와 그. 저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나라의 정말 경제를 관리하고 있는 경제 수석이라면 저 정도 메시지는 던져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중국을 통한 호황, 그 수출 호황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거죠. 그건 뭐 우리 여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게 좀 더 큰 글로벌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지금까지 쭉 정치 그리고 뭐 경제 관계를 쭉 만들어봤는데
한국과 중국이 그 수교를 하고 1992년에 수교를 하고 이제 뭐 한국과 중국 제일 먼저 우리가 중국에 간 게 신발 공장이잖아요. 신발 공장.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이 전부 다 그 광둥의 똥관이라고 하는 데 갔어요. 뭐 수주 이런 데로 가서 신발 공장을 거기다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발 공장에 들어가는 깔창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이제 광동으로 보내면 그게 다 수주로 잡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싼 임금 노동자 고용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이제 그게 경제학에서는 이제 프로덕션 셰어링이라고 해서 생산 공유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하게 이제 1989년에 아니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미국 단국 중심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과 이런 뭐 디자인 뭐 이런 다 이제 분리돼서 모든 게 이제 각각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찾아가잖아요. 뭐 생산은 어디서 하고 디자인은 어디서 하고 판매는 또 어디서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프로덕션 쉐어링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분위기였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저렇게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글로벌이 형성되었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 파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시대에는 말하자면 시진핑의 제2기가 시작되고 3연임이 시작되고 또 트럼프가 나서서 중국 제재가 들어가고 또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서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잘 먹고 살았죠. 중국 때문에. 그, 말하자면 글로벌의 분위기를 타서. 근데 이제는 큰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큰 환경이. 그럼 우리도 이제는 중국하고의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자면 제 수석 말씀대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로 했던 그렇게 먹고 사는 시대에 빨리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여기서 끝내야 한다.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저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도 변하고 국제 환경도 변하고 한국과 중국 사회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 변하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루트를 찾지 않으면 중국은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국의 발전은 아주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지만 한국 산업을 하나하나 테이크오버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가전, 그다음에 뭐 백색 가전인 인가공 백색 가전 넘어갔죠. 그다음에 뭐 철강 넘어가고 뭐 조선도 가고 화공도 가고 뭐 이제 디스플레이도 이제 넘어가고 이제 남은 게 뭐 자동차도 이제 갔고 그러면 뭐 반도체 하나 남았나? 뭐 이 정도잖아요. 그게 중국 발전 과정, 산업 발전 과정 자체가 한국 산업을 따라잡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 있는데 산업적으로 외교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 글로벌리도 그렇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긍정적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긍정적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화웨이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화웨이가 사실은 그 사라지기 직전에 세계에서 애플을 제치고 넘버 2였어요. 핸드폰에서. 그때 삼성도 야 이제 막 넘긴다 할 때였어요. 그때 트럼프가 나서서 화웨이 제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웨이가 이제 반도체를 수급을 못 받게 되면서 화웨이가 핸드폰이 사라져버려. 지금은 이제 화웨이 브랜드 와이어 없어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삼성 애플 체제가 이제 지속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오퍼니 뭐 다른 중국 업체가 따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 또 반도체라는 것도 사실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트럼프가 미국이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의 규제가 없었더라 그러면 글쎄요 우리가 반도체 중국에 금방 잡히지 않았을까? 물론 나는 언젠가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반도체도 언젠가는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ASML인가 왜 그 네덜란드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그 CEO가 한번 그러대요. 중국 제대로 한다. 제들 이제 하는 순간 반도체는 이제 배춧값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 걸리는데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언젠가는 나는 따라올 거라고 봐요.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또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이코노미스트에 최근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뭘 만들어냈냐면 얼타시아 얼터너티브 에이시아를 붙여서 이제 얼타시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미중 뭐 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제조업 분야에서 공장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국 이외에 대한 시장을 대한 매니팩처링 센터를 지금 찾고 있다. 그럼 어떤 회사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해서 쭉쭉쭉 나온 거예요. 뭐 한국도 있고 뭐 쭉쭉쭉 뭐 해서 통계도 있던데 이제 중국의 임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얼타시아가 이제 떠오르는데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물론 한국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아니 중국과 서방의 첨단 분야에서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오겠다는 아니면 이제 중국이 중간제도 잘 만들어요. 옛날에는 중간제라면 그 한국과 중국의 이런 산업 협력이라는 것이 최종 소비재는 소비품은 중국에서 만들고 완성품은 한국은 반제품 또는 뭐 부품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반제품이나 부품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근데 지금은 중국이 반제품도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에 수출을 하는 중국에 우리나라 수입하는 중간재의 한 60%가 중국에서 와요. 중국에서.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반제품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여가지고 제3국으로 파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발전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알타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이 저렇게 어떤 제조업으로서의 어떤 뭐 정치적 뭐 경제적 이점이 떨어지면서 나가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받을 건 없을까? 특히 첨단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있을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뭐 이제 이 큰 번역 속에 움직임 속에서 GVC 글로벌 밸류체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시장을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래서 중국 대체 시장을 찾는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장 다변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장 다변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난 수입 다변화인 것 같아요. 수입 다변화. 옛날 왜 우리나라 요소수 때문에 한번 망가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강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중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게 뭐 한 7, 80%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배터리 그 소재를 만드는 그 뭐 그 히토리우에 중국이 한 80%, 90%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어떤 틈이 벌어져서 이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입을 다변화하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럽은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유럽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그 전략 수입 상품의
비율을 2050년인가까지 65% 이하로 무조건 낮추라는 법안을 작년 최근에 EU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중국의 이런 그 GVC 전쟁에서 하나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좀 더 심각하게 중국에서 어떻게 수입선을 말하자면 이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뭘 얘기하려다가 까먹었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얘기를 해보면 그 우리나라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그 관리해 갈 것이냐 저는 크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냉전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신냉전도 사실은 그 형태를 보면 옛날에 그렇게 미국, 소련 이렇게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중국은 소련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뭐 플라자 협정 때 뭐 망가졌지만 일본이 중국에게 미국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일본은 방위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방위 시스템이 미국에서 다 연동되어 있고. 근데 중국은 중국의 방위 시스템하고 미국의 방위 시스템 완벽히 다르잖아요. 또 그 소련하고 미국은 그때 이제 경제 교류가 거의 없어서 완전히 서로 다른 디커플링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은 너무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냉전이라고 한다면 쉽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구의 게임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미국하고 중국이 붙을 수 있어도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냉전이지 않을까 냉전이 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할 때도 너무 그 일도양단식으로 그러니까 중국과 척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좀 더 유연하게 중국과는 우리가 뭐 중국이 뭐 싫어서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은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이념이 다르고 뭐 문화가 달라서 충돌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어떤 지정학적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 그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하고의 중국은 사실 생존의 문제란 말이죠. 생존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외교하고 일본의 대중국 외교가 다르고 또 우리의 대중국 외교도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본 편에 선다고, 아니면 뭐, 미국 편에 선다고 해서 미국의 노선과 완전히 다 같게 중국과 대치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항상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서플라이 GVC, 이 서플라이 전쟁에 있어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를 해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 아주 초입 단계잖아요. 이게 한 뭐 미국하고 영국, 미국하고 영국의 이런 패권 전위 과정을 이렇게 보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과의 그 지금 갈등은 아주 초입 중에서도 초입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상소화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냐라고 그러면 뭐 저도 뚜렷한 대답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서가 없어서 좀 죄송하고요. 지금
한 20분 남았네. 네, 질문을 간단히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한 박사님, 그 강의와 고견 잘 들었습니다. 아, 저는 2년 반 동안 상해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복귀한 김영식입니다. 아, 예. 아, 제가 2년 반 동안 중국에서 겉모습과 이제 속모습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사람 모습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의미의 런타이도 그러니까 뭐 일이 터지면은 꽉 몰려가서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랑 뭐 별 관계가 없네. 그러면 뭐 매관시 나랑 상관없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이익과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국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 만일에 자기의 직접적인 의식주나 자기 재산권을 건드리면은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고 또 상해에 보면은 옛날에 홍코 공원이었는데 지금 루신공원으로 바뀌었지만은 거기 윤봉길 의사의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무도 폭탄 도시락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던졌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존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이제 런타이또라는 환경에서 매관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공산당의 일당 지배의 이념을 잘 순응해 왔을까? 되게 가만히 뒤집어 보면 그것은 그만큼 중국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결국 중국의 인민의 대부분이 그렇게만큼 부여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토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중국이 앞으로 5% 넘는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과연 이제 질적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제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요. 사실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65% 정도가 농촌 사람입니다. 삼성까지 합쳐야 이제 35% 정도인데 중국은 이제 호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후커우 제도. 중국에서 이제 농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평생 이 차별화된 신분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회입니다. 이 농촌 사람들은 도시에 와서 농민공으로 일을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코 도시의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도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로 이야기 학력고사 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5%에 해당하는 인구를 과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요. 그래서 뭐 그 안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제가 이제 2년 반 동안의 경험을 한번 회상을 해보자면은 앞으로 중국이 이제 성장률이 점점 둔화가 되고 그리고 과연 중국이 추구하는 구조적인 기술 혁신이 제대로 성취가 되지 못한다면은 과연 이제 이 많은 인민들, 런타이또라고 하는 이 많은 인민들을 이제까지 해왔듯이 불평분만 없이 당의 정책에 순응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좀 회익 조금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국이 5% 올해 5%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뭐 5.5% 성장한다고 했다가 뭐 3%밖에 성장 안 하니까 그래서 뭐 한계에 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많은데 올해는 5%. 근데 경영장이 5%가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중국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양면성이 있어서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보면 아우 저 중국 저 사람도 많고 저거 가능하겠냐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밝은 면을 보면 야 또 엄청난
나라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면을 보냐에 따라서 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데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요.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인재, 사람, 그 말하자면 고급 인재, 고급 인재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1년에 한 1천만 명 이상 정도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그게 한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노동자이고 노동의 퀄리티가 10년 전, 20년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고 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그 특히 이공계 쪽으로는 앞선 면이 많아요. 세계에서 논문 그 인용 피인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그러니까 그걸 뭐 1% 인용 단지 본 게 아니라 인용 논문 수가 아니라 인용을 보면 중국이 미국을 앞서요. 그 이공계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에 쌓인 그 특히 물리학, 수학 이런 쪽 분야에서 굉장히 중국이 학문적으로 이제 앞서고 있다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야 이게 뭐 AI니 요즘에 얘기하는 배터리 아니면 뭐 미래 새로운 에너지 전기차 뭐 이런 분야에서 보면 중국은 사실은 또 어마어마한 성취를 또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시진핑이 들어서서 어떤 모양을 취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저는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그렇게 쉽게 그 볼 정도가 아닐 것이다. 나는 오히려 좀 더 무서워지고 자기네들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공급망의 완비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더 무서운 나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제 그 계몽대 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89년도에 천안문 사태 때는 대학생들이 이제 계몽의 측면에서 목소리를 냈는데 최근에 젊은이들 이제 구망을 이제 원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8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럼 지금은 이제 계몽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제 구망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인지 그 제가 이제 과거에 보니까 그 89년 이후에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상당히 그 체제의 위협을 느껴서 그 8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천안문 사태라는 걸 전혀 몰라요. 교육을 못 네. 받고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결과인 것인지, 근데 단지 그 교육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중국이 이제 민주주의로 그 서구가 바라는 민주주의로 갈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구망을 원하고 굉장히 깨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계몽보다는 구망을 원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데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별로 이렇게 중국은 민주주의로 갈 가능성 높지 않고 그렇다면 구망을 하려면 민주주의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초반에 말씀하셨고 또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여튼 계속해서 그 경제가 성장이 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대체로 그렇게 발전하는 게 대체로 이제 일반적인 경향인데 중국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일단 그 계몽과 구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학계에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끄집어냈는데 그 계몽의 어떤 그 사고가 그 구망에 의해서 압도됐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예를 들면 그 2012년에 그 시진핑이 들어오기 직전에 그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부패라든가 이런 것도 심했지만
그때 당시에 중국 내에서 후진타오 체제 기간에 말하자면 중국의 WTO에 가입했을 그 몇 년 사이에 중국 내에서 중국 검부에서 국제파라고라고 그러는 그 인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정수웨이 뭐 등등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그 말하자면 야 우리가 이제 서구 국가들이랑 궤를 같이 하면서 협력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제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의식이 구망이라고 하는 그 민족 붕괴에 대한 열망에 압도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공산당이 나서서 당 차원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시진핑이 한, 그 후진타오 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들어서 시진핑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 캐릭터가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옛날에 말하자면 그 구망의 선봉에 섰던 그 공산당이 시진핑의 캐릭터와 만나서 다시 한번 그런 또 계몽의 의식 아니면 민주의 의식 이런 거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났죠. 그런데 이게 그럼 구망이 말하자면 그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혼란을 낳고 어떤 그 민주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사회 통합을 흐트러뜨리느냐 실제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서 그 기층에서 공산당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몇 번 했어요. 그런 시도가 없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 결국은 나중에 신빙 들어와서 다 없어지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중산당이 말하자면 이런 개인의 어떤 민주 이런 의식보다는 공산당의 집체, 국가, 국민, 시민이 아닌 국민 이런 인식에 의해서 이제 특히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이 압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면 그 계몽주의 계몽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 살아남을 수 없느냐? 방금 그 우리 상하이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산당이 혁명을 통해서 반봉건 시대에 있었던 중국을 구해낸 것도 맞지만 또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해주는 데에도 공산당이 사실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소위 말하는 이제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 뭐 서민이라고 할 사람들이 폭넓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식은 공산당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부패가 심하고 또 이제 아무튼 중국도 빈부격차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거를 시진핑이 나서서 공동부유니 뭐니 해가지고 사회주의 이런 걸 자꾸 레토릭을 해 가면서 그런 빈부격차에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뭔가 실제로 중국은 올해 작년에 이제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 되는 해였어요. 2021년이. 그때 시진핑이 내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그 샤오캉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최소한 굶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그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걸 달성한 거예요. 그 수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농촌이라 이런 사람들도 느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런 일반 인식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그런 그 인식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 이익을 해치면 내 이익과 물론 부딪히면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 특유의 어떤 그런 돈에 대한 인식이 이제 작동을 해서 뭐 시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발발하는데 그건 그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면 뭐 또 언제 그랬냐는데 또 없어져요. 그런 시위는 조직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그 시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처럼 뭐 김영삼이 있고 뭐 김대중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터라서 이런 조직적인 반체제적인 이런 게 지금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걸 그 자리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리 잡을 수 없고. 근데 그거를 어쨌든 공산당이
이런 정치적 과업을 그 성과를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니까 그런 큰 틀 속에서 중국 사람들은 뭐 만족하고 사는 거죠. 만족하고 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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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그 구망이라는 그런 그 개념 속에서 지금 그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을 잘 살게 해줬다.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지점까지 사실인고 하니 그 등소평 체제가 성립한 이후에는 분명히 사실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그 선임 기자님 그 슬라이드 첫 장에 나와 있듯이 그 시진핑 주석 얼굴과 등소평 그 머리 모양을 이렇게 탁 합쳐놓은 부분이 제한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 과연 시진핑 그 3년임을 통한 시진핑 연임 이후에도 등소평 체제처럼 공산당이 인민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지 시진핑 3기에 네 3기 이후 그러니까 구망으로 3년임에 성공을 했지만 시진핑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그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든 형성이 돼야 될 텐데 그 리더십 형성 과정이 등소평 체제와는 분명히 다를 텐데 제대로 된 사람이 과연 리더로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진핑이 한 죽을 때까지 하면 종신집권을 시진핑이 하면 그 저게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그래픽이에요. 난 저 그래픽을 보고 야 참 잘했구나.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정말 재밌는 그 상상이에요. 그 2012년에 그 시진핑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후진타오 체제가 계속됐었다면 어디 됐을까? 그러니까 후진타오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물론 뭐 내부에는 문제가 많았었으나 그 중국이 이 말하자면 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이나 뭐 호주나 한국도 많이 유학을 하잖아요. 그 유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현지에서 자리 잡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사실은 중국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핵심 그 연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중국 유학생들이 야금야금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시진핑이 저렇게 중국 목을 내걸고 이렇게 미국과 적대적인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 후진타오 체제가 계속됐더라고 그러면 미국이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 오히려 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트럼프 들어와서 이제 그걸 꽉 막아놔서 오히려 미국에게는 미국은 사실 속으로 땡큐 시진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시진핑 체제가 시진핑 이제 이 3기에 최소한 시진핑의 3기에 중국 경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저도 모르죠 뭐. 저는 나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엊그저께 제일 재미난 그 외신 사진이 이 왕이가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그 국교 정상화를 중재를 했잖아요. 그 사진을 같이 찍은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중동에 미국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빠져나온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국이 중동에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뭐 아프가니스탄 철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중동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고 사우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원유 하루 원유가 한
50만 배럴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170만 배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더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우디가 그래서 뭐 위안화를 결제를 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지경인데, 근데 이란은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대체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친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뭔가 중재를 붙인다고 그러면 중국이 가장 적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 이제 막 해외에 하나씩 하나씩 막 오늘 엊그제인가요?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 러시아 푸틴 만나러 가서 뭐 지가 한번 중재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뭐 있을 수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막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자기 힘을 막 과시하려고 그런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그러는데 중국 시진핑 체제가 들어와서 중국 경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긴 했지만 이전에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국가의 그 지도, 국가의 관리가 더 강화되는 그런 형태의 경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특히 미국과 중국하고 갈등이 심해질수록 그런 성향은 더욱 더 강해질 것 같고 누가 이기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지금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게임일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의 맷집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맷집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누가 이기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게임이라면 그리고 중국의 중국 내에 형성되고 있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2015년, 14년, 15년 이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말이 그 레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홍색 공급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 그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 내에 완결하는 옛날에는 뭐 중간재는 뭐 한국에서 가져오고 일본에서 가져오고 시장은 미국에 의존하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중간재도 만들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시장도 중국에 파는 이런 말하자면 홍색 공급망 구축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중국이. 근데 그래서 이게 공급 사슬 측면에서 보면 또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미국 러시아하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게 되면서 중국이 러시아 많이 가져갔잖아요. 뭐 기름도 천연가스도 이런 것을 보면. 그 공급망이라는 차원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자국 내에서 아니면 지네들 요즘에 뭐 말 일대일로라든가 아까 그래서 보여준 그런 뭐 철도 뭐 이런 거 또 엊그저께 제가 지난달에 이집트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집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도로 건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 중국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판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그 작년 말에 시진핑이 사우디 가가지고 제1회 중동 협력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아마 중동도 좀 있으면 그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아프리카 경제를 그냥 딱 장악하고 있듯이 좀 있으면 중국이 중동 경제도 장악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2003년, 4년 그때 처음으로 중국 아프리카 그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48개국인가 아프리카 정상들이 전부 다 베이징으로 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그걸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중동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중국의 힘이 이렇게 이런 그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것 중앙아시아 이쪽에 유럽까지 포함하는 이런 거를 중국이 만들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느낌이 자꾸 근데 중국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막 소름이 끼쳐요. 막 무서운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 준비를 잘해. 그리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때 이랬었는데 그게 지금 가니까
나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카이로에 가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거의 뭐 건설하는 현장이 다 중국 건설 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정도까지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중국도 이제 그게 될 것 같고 이제 유럽도 사실은 아까 중국 유럽 그 화물 열차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봤지만 미국 그건 진짜 미국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해상을 막을 수도 없고 비행기 아니 그러니까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기차 160만 TEU가 그 컨테이너가 중국하고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유럽이 그 중국의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이 물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겠지만 그런 이런 그 첨단 분야를 제외한 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도 중국을 어쩔 수 없고 중국이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이런 그 네트워크 이런 거가 있어서 쉽게 중국이 손을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싸움에서 뭐 오히려 미국이 먼저 힘들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바이든, 시진핑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최소한 5년을 할 거 아니에요? 아마 내 생각에 5년 하고 잘하면, 더군다나 대만 봐가지고 대만하고 어떤 돌파가 열리면 또 5년 또 더 이상 10년 할 거라고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또 미국은 뭐 다음에 또 트럼프가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미국은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그 진폭이 있어서 모르죠. 미국이 먼저 못 견딘다 할지. 예, 뭐 제가 너무 답이 궁색했습니다. 아, 네, 그 기자님이 너무 다채로운 경험 때문에 흥미로운 내용을 계속 듣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 공식적인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기자님과 말씀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간식 드시면서 말씀하시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좋고 재밌는 강연해주신 상덕 선임 기자님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